일단은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는요, 큰 것부터 이렇게 해서 중심을 딱 잡아놓고 자잘자잘한 걸 나중에 그리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몸통부터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원형 툴이 어디 있어요? 원형 툴. 이게 이것저것 만져가지고 원형 툴을요. 원형 툴 사용할 때요. 그러니까 결과물을 상상을 해서 결과물이 이만하면 좋겠. 아이고. 결과물이 요만하면 좋겠다 하고 상상을 우리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중심이 있죠. 여기 이제 그럼 상상을 했을 때그 상상의 중심부터 이렇게 드래그를 할 때, 아, 여기 이제 이렇게 드래그 방향이 요만큼이면 이렇게 되길 바란다면 알트 시프트를 써야 돼요. 그래서 알트는 이제 중심이 되는 거, 결과물이 중심이 되고 시프트는 모양이 그 정원형, 뭐 정사각형 뭐 이런 게 돼요. 자, 우리가 상상했던 그 중심에서 드래그를 하면서 Alt, Shift를 눌러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고, 자, 웬만큼 됐다 싶으면은 마우스를 먼저 떼고, 그 다음에 Alt, Shift를 떼요. 그죠? 떼놓고 나서 색깔을 보면요. 필 컬러가 흰색이잖아요. 필 컬러가 흰색이고, 스트로크 컬러가 지금 검은색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스트로크 컬러는 없앨까요? 그러면 한번 클릭하고 없애야 돼. 한번 클릭하고 논이라는 게 있거든요. 빨간 그거 이렇게 되는 거 밑에 이렇게 있는 거요. 흰색은 색을 뭐딴 거로 바꾸시면 똑같은 색깔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했어요. 자, 그 다음에는 다리 밑에 다리 세 개를 할 건데 얘네는 따로따로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요. 여기까지 이렇게 쭉 긁을 거예요. 이렇게 딱 하나. 그리고 복사해서 두 개를 더 만드는 식으로 할 거예요. 일단 하나를 먼저 할 건데, 자, 하나를 이렇게 드래그를 할때 이거로 해야 되겠죠.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라인 세그먼트 배웠잖아요. 그래서 라인 세그먼트 누르고 드래그를 해요. 드래그를 해서 색깔 있죠? 스트로크를 해야 돼요. 그거 하면 안 되고, 스트로크 칼라. 스트로크 칼라를 하는데, 예, 그걸 하는데 그 굵게 돼야 되죠. 굵기가 여기에 웨이트예요. 스트로크 패널에서 웨이트. 이거. 웨이트가 한20 해야 되나요? 색깔도 바꿀까? 빔이 좀잘안 보이죠? 이런 색깔로 했는데 예, 25 할까? 25? 25 해도 되겠고.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얘네는 끝에가 둥글둥글하는데 우리는 딱 잘라진 것 같잖아요. 예, 저기 스트로크의 웨이트를 25를 했는데 혹시 엔터 쳤어요? 엔터 쳐보시죠. 됐다. 둥글게 되는 게 우리 그거죠? 아, 했었죠? 요거 그죠? 기억하시네. 그거 누르면 둥글게 돼요. 됐고요. 그러면은 예, 얘를 복사해서 세 개가 되는 방법이 아웃라인에서 하는 방법이 제일 나아요. 왜냐면 프리뷰는 뚱뚱하죠. 근데 아웃라인은 날씬하잖아요. 이 뚱뚱한 요거는요, 그 뭐라 그러나 이렇게 퍼져나간 부분은 실제로 그 패스가 아니잖아요. 패스가 아니고 효과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복사할 때 선택이 안될 거예요. 그러니까 패스 모양을 봐야 되니까 아웃라인에서 하는 게 좋고요. 좋고요. 컨트롤 Y 누르란 얘기고요. 셀렉션 툴로 얘를 딱 누르고요. 자, 아니, 내릴까요? 내리면서 Alt, Shift하고 요만큼 내렸어요? 내렸어요?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컨트롤 Y 써보면 좋은데. 아, 이제 컨트롤 Y가 아니고 컨트롤 D. 듀플리케이트의 D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딱한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컨트롤 D 쓰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를 복사를 하고 하자마자 컨트롤 D 해야 돼요. 나중에는 안 먹고. 자, 혹시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해야 되겠지만은.
이렇게 했는데 얘가요. 얘가 약간 중심이 안 맞는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정렬하는 게 있긴 있어요. 정렬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쪽에 있는 길이와 이쪽에 있는 길이가 좀안 맞는다. 예를 들면 이쪽 길이와 이쪽 길이가 좀 맞으면 좋겠다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몸통을 기준으로 이제 양쪽에 삐져나온 다리 길이가 같아지려면 여기 있는 거를 몸통까지 같이 선택을 한번 그 셀렉션 툴로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해서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에 뭐 저기 얼라인 여기 누르면 영어가 세개 뜨는 부분이 있는데 얼라인 투 셀렉션의 체크가 일단 돼 있으면 될 거예요. 예, 얼라인 투 셀렉션. 그러고 나서는 여기 옆에 이게 이름이 뭐예요? 호리즌탈 얼라인 센터. 그거 이렇게 누르면 된 거예요. 거의 변화가 없다 그러면 아주 잘하신 거예요. 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몸통이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몸통이 밑에 깔려 있잖아요. 그러면 몸통은 이번에는 몸통만 선택을 해요. 몸통만 선택해서 몸통을 위로 올리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어레인지 쓰는 거, 어레인지에서 브링 투 프론트. 그럼 위로 올라왔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됐고. 그다음에 집게 집게발을 해볼 거면요. 집게발을 해보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집게발을 해보려면 어떻게 하냐면 일단 원형을 하나 만들어 놓을까요? 그게 일이 쉽게 풀릴 것 같은데 원형을 하나 여기다 만들어 놓을게요. 집게발 원형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원형을 하나 만들어 놓고 원형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리고 약간 포인트 되는 색으로 바꿀까? 자, 원형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는요. 그리고 나서는 펜툴 써 볼까요? 펜툴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드래그 그러니까 클릭을 한번 딱 해주고 또 여기도 클릭을 한번 해주고 그다음에 여기를 클릭 한번 해주고 이러면 이렇게 삼각형 비슷하게 될걸? 자 해볼게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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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삼각형 비슷하게 되죠. 근데 아웃라인에서는 삼각형이 아니긴 해도 프리뷰에서 색깔을 채우는 기능 때문에 얘가 삼각형 비슷하게 되거든요. 이렇게요. 펜툴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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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만 한 거예요. 펜툴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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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드래그 하지 마시고 그 원형은요, 원형은 그선 색깔 있으면 안 되는데. 원형은 필 칼라만 있고요. 그 스트로크 칼라를 빼야 돼요. 지금 뭐 실행을 할 거라. 그게 있으면 이게 되려나 모르겠네. 있으면 안될 수도 있는데. 그게 상관이 없을래나? 펜툴이라는 거 있죠. 펜툴. 그걸로 클릭. 클릭, 클릭 하시면 되는데, 클릭, 클릭, 클릭.
저렇게 빨간 꼭지점 있죠? 클릭, 클릭, 클릭. 됐죠? 그러면 툴을 바꾸실래요? 셀렉션이라는 툴로 바꾸세요. 툴을. 예, 툴을 바꾸세요. 자, 이게 이 얘랑 얘랑 같이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선택하세요. 요렇게. 같이 요렇게. 이게 스쳐 지나가면 선택이 되거든요. 이렇게 살짝 스쳐 지나가세요. 자,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마이너스 프론트 했는데 그거 누르면 돼요. 마이너스 프론트. 아,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집게 발목은 할수 있죠. 예, 라인 툴로요. 라인 툴로 라인 툴로 발목을 이렇게 해줘요. 라인 툴로 발목을 이렇게 해서 두께를 두툼하게 선 색깔로 해야 됩니다. 딴거 아니 됩니다. 선 색깔로 해야 됩니다. 선 색깔 해서 뒤로 보내기 하면 되죠. 예? 뒤로 보내기 하면 되죠. 선 색깔로 선이 두꺼운 걸로 해야 돼요. 스트로크 칼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스트로크 칼라. 네, 다른 거 하시면 안 돼요. 네, 칼라가 스트로크로 돼 있어야 돼. 스트로크 칼라가. 네, 칼라가 스트로크. 필 칼라 되면 안 돼요. 스트로크 칼라 돼야 이20 했을 때 스트로크 웨이트가 20 했을 때 먹지. 스트로크 칼라가 아니고 필 칼라가 돼 있으면 안 먹어요. 응, 안 먹어요. 자, 그러면요, 눈까지 한 다음에 리플렉트 카피할까? 눈 절반만 그릴까? 눈은 그냥 그리세요. 예, 네, 눈은 뭐, 그냥 하시면 될것 같아. 자, 눈을 그리겠습니다. 눈을 그리겠습니다.
그렸으면은 반사 복사하죠, 뭐. 뒤로 보내고 한꺼번에 반사 복사. 몸통의 중심을 활용하면 되겠어요. 아이고, 뒤로 보내기 또 해야 되네. 뒤로 보내기 또 해야 돼요. 그리고 몸에 그뭐 이렇게 반점 같은 거 디자인 들어간 거는 그냥 뭐 그건 그냥 해야죠, 뭐. 그거는 그냥 해야 될것 같아. 딱히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개성 있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모양을 넣으시면 되겠어요. 아웃라인이 약간 얘네랑 다르죠? 우리는 뭐 선은 선으로 하고 우리는 이런 거다 다리 발목 발목이라고 해야 되나? 다 이게 선으로 해서 얘네랑 다릅니다.